발리를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리를 시작하는 준비 자세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저한테 발리 배우시면 발리 커버리지가 한두배 이상 넓어지는데, 이미 이제 공이 어깨 위쪽으로 가는 볼들 나오면 커버가 안 돼요. 그다음에 좀 양쪽으로 뻗는 좀먼 발리 같은 것도 커버가 안 돼요. 겨우 자기 손에 이제 뭐 라켓 반경 정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표시해 드릴 겁니다. 지금 표시한 정도의 커버리지, 회원님 지금 사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 정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퇴짜 넘어가거나 아짜 넘어가는 정도 거리가 되면은 그 발리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버리지 부분이 달라졌는데,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발리 준비 자세, 네. 배우고 경험해 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시야 자체가 확 트이고요. 이게 발리도 테이크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테이크백이 이루어져야지 그 공을 컨택하는 과정에서 그 내가 가진 힘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강력한 힘으로 발리를 칠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확한 테이크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준비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리 준비샷 할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한 부분까지 일을 다 잡아드리죠. 그렇죠. 제가 그뭐공한 개, 뭐 손가락 한두 개 정도의 거리 이런 거 차이만 나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를 경험하셨는데, 제가 왜 디테일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확하게 힘 전달이 안 돼요. 어디선가 깨져서 그 에너지가 손실되는 구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가르치는 그 준비 자세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다음 테이크백 동작과 여러 가지 이제 샷 기술들의 이제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결과물의 변화치가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는 내용인데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관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